오늘 역시 최재원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예. 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갈등이 이제 격화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각된 여파로 국내 증시는 이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밤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성 지표로 좀 보고 있는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국채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약 6BP까지 이제 축소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부로 이제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발효를 언급한 데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 9월 초에 있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좀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여파가 경기 둔화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오늘 이제 인민은행이 고시한 이제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이제 7.0326 위안으로 설정이 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7.04 위안 수준보다는 좀 완만한 수준이었으나 지난 4거래일 연속 인민은행이 이제 7위안을 넘어선 수준을 좀 용인했다라는 판단으로 좀 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홍콩 이슈 격화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고조된 점 역시 중국과 그리고 홍콩 증시의 좀 약세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이제 매도 우위를 지속을 하면서 증시는 장 초반에 약세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요즘에 다시 한번 좀 중국 쪽에서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홍콩 쪽이에요. 예전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가 일단 상황만 지켜보다가 요즘은 금융시장에서도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구원님도 요즘도 좀 많이 주목을 하셨나요? 자, 오늘 증시 이슈 좀 더 분류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예. 네, 앞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요 이제 IB들의 경기 전망에 대한 좀 코멘트들이 이제 전날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2020년 대선 전까지 해결이 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을 이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2.0%에서 이제 1.8%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BOA 메릴린치 역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높아진 까닭으로 연준이 제로 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요 금융시장에서 투자 전략 가들이 발표하는 전략은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까닭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최악의 경우로 산정하고 이제 투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좀 이제 악재를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매물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외에는 이제 홍콩의 시위 격화된 모습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베이다이어 회의가 이제 종료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중국 정부가 홍콩 이슈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 최근 이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인 요인입니다. 전일 이제 중국 정부의 관계자가 시위가 점차 이제 뭐 테러리즘 형태로 좀 변질되고 있다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이제 중국 오늘에 들어서는 국제 홍콩 시위대들의 국제공항 점거가 이제 점거하고 있지만 계속 운영 재개를 하기도 했지만 점거 등의 이제 갈등 격화로 인해서 계속 이제 양국 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인인데요. 만약 여기서 중국 정부가 이를 빌미로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면 이는 이제 중국계 금융시장에서 이제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국내 증시와 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